아시아 지역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 아시아 리더스 서밋이 개최됐습니다. 6.25 전쟁 등 납북된 순교자들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상과의 소통을 꿈꾸는 크리스천 뮤지션들을 위한 특별한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풀이 가치가치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아시아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한 20여 명의 목회자들은 21세기 선교 전략과 목회자 영성 회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아시아 리더스 서밋은 아시아 지역 선교는 아시아 교회가란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영훈 목사,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를 비롯해 말레이시아와 인도 등 10개국에서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한 지도자의 영성을 주제로 강의한 이영훈 목사는 교회가 십자가 영성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며 목회자가 먼저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영성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어가고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어 국제전도협회 빌리 행크스 박사는 제자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한 전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But they need someone in the group to adopt them and actually personally disciple them. Like Paul did Timothy and Titus. 발제자들은 21세기 선교는 교인 숫자보다 영적 성장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말씀 앞에 바로 선 리더십을 바탕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루는 아시아 교회가 되도록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북한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납북된 선결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다각도로 재조명해보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6.25 전쟁 중 납북돼 순교한 이건 목사, 박현명 목사, 김유현 목사 등 목회자 6명의 삶을 되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성결교회 역사연구회 최규명 목사는 이건 목사는 일제의 강압과 실현 속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수한 사중복음을 지켜나갔던 목회자라며 서울신대 교장재임 당시 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박현명 목사는 남은 여생을 주께 바치겠다는 각오로 일본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인물이라며 학생들에게 성결운동을 가르쳤던 역사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 목사는 납북된 목회자들이 기독교 본질에 충실하고자 했던 자세를 우리가 거룩한 유산으로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정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대북 정책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2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 이른바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사실상 폐기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방부가 사드를 성주군 내 제3후보지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3일 군 당국이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40일 만입니다. 국방부는 22일 성주군이 사드를 성주 내 제3의 장소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빠른 시일 내 후보지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성주군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군 제3후보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들이 집단으로 시험관염에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동작구의 한 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이 침습적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시험관염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올 초 서울과 강원도 등에서 같은 이유로 발생한 시험관염 무더기 감염 사태가 재발한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기간 해당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 11,300여 명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파악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23일은 절기상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였지만 폭염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전국적으로 35도에 가까운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찜통 더위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양식장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 수산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적조까지 확산되고 있어 현재 300억 원을 약간 웃돌고 있는 수산물 피해액이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육지 온도가 낮아진 뒤 일주일 이상 지나야 낮아지는 만큼 고수온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11월 있을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의 3분의 1가량은 제3의 후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선 과정에서 미국민들 안에 퍼진 주요 정당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결과로 양당의 대선 주자인 클린턴과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자유당과 녹색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대선 전체의 판세를 가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곡을 쓰고 노래하며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홍대에 모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싱어송라이터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윤두현 밴드의 박태희 집사,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김재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밝은 빛이 내 몸을 비추네. 이 노래는 윤두현 밴드의 베이시스트인 박태희 집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1994년 대중락 밴드인 윤두현 밴드로 데뷔해 12년간 기독음악인이 가야 할 길을 고민했던 박 집사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후배 음악인들을 위해 싱어송라이터 수련회에 강사로 나섰습니다. 박 집사는 직접적으로 기독교적 단어를 가사에 넣진 않지만 성경을 묵상하며 느낀 점, 예수님의 사랑 등을 가사에 담는다며 나의 음악적 영감은 성경 묵상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자가 겪는 나만의 이야기를 나만의 언어로 노래 안에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가사를 쓰시는 분이라면 다니엘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노래가 되고 그게 아까 불러드렸던 노래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날 수련회에선 박태희 집사,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교수 등 신앙 선배들의 강의를 비롯해 참가자들이 노래와 연주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홍대 수상한 거리의 대표 백종범 목사는 다음 세대에게 직업이 예배가 된다면 삶이 예배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수련회를 열게 됐습니다. 예배를 섬기거나 또 사역을 하거나 또 CCM 사역을 했던 분들이 좀 세상을 좀 바라보고 세상과 공감한 언어를 또 어떻게 만들어낼까, 창작해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백 목사는 이번 싱어송라이터 수련회를 계기로 다양한 직업군을 바탕으로 한 수련회를 기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주련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전 세계 소외유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같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축제엔 기업과 개인이 참여하는 프리마켓,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러브 콘서트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나누는 가치란 의미의 같이 축제는 프리마켓과 바자회 등을 통해 판매된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 캠페인입니다. 이날 축제엔 배우 권민중 씨가 미스코리아 노건회와 함께 바자회에 참여했습니다. 굿피플 홍보대사 문천식 씨는 홍보대사 애장품 이벤트를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굿피플 진중섭 회장은 앞으로 굿피플은 가난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의 지역사회가 교육을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습니다. 같이 축제를 통해 기부되는 물품은 서울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되며 후원금은 케냐 투루카나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김주련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가 정부의 올바른 통일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회의는 정부가 반평화 반통일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화를 남북관계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벨기에의 한 무슬림 남성이 크리스천을 위협하는 동영상을 유포해
벨기에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급진주의 이슬람 사제의 아들로 밝혀진 이 남성은 영상에서 알라의 이름으로 크리스천 변절자를 처단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해당 영상에 대한 경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종교사회학회와 경희대학교 종교시민문화연구소가 오는 25일 서강대학교에서 종교적 경쟁과 창조적 혁신이란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 5개국에서 10여 명의 인문사회학자들이 종교 경쟁, 종교 간 협동과 혁신 사례에 대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평창 보강 휘닉스파크에서 제22회 순복음 실업인 수련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엔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운동회와 특강, 릴레이 아침 금식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